086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은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8년 설립되어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등 일반 의약품과 조영제, 항암제 등의 전문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음. 주력 제품인 잇몸질환치료제 인사돌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령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복용 연령층이 확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수출 부문에서 50개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의 수출 비중 유지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68년 10월 의약품 제조 판매, 수입 판매 및 주사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요 자회사로는 조영제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동국생명과학, 주 과 부동산 개발 업체인 멀티에셋 전문 투자 형사모 부동산 제2호 투자 유한 회사가 있음. 대시 잇몸 및 구강 질환 치료제 인사돌, 부인과 질환 치료제 헤라큐민정, 탈모 치료제 판시딜, 피부 질환 치료제 마데카솔 연고, 구내염 치료제 오라메디 연고 등 주요 제품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병원의 처방전 확대로 주요 의약품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매출 성장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부문 부진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바 금융수지 저하에도 기타 수지와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 손익 확대로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정제 및 캡슐제 및 주요 의약품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대에 따른 화장품 부문 성장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 수익 상승 전망.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동국제약의 시가총액은 7,2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국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5위입니다. 동국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4,446만 주입니다. 동국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국제약의 퍼은 12.55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3원이고 추정 EPS는 124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9배, 19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86번지억 원, 847억 원, 6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91번지억 원, 579억 원, 529억 원입니다. 동국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5번지 73%이고 유보율은 1920.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3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국제약의 종가는 16,350원이며 주가가 동국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종가는 16,350원이며 주가가 동국제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동국제약은 거래량 29,67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7,600신두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587주, 키움증권에서 3,040주, JP모간에서 2,967주, 모건스탠리에서 2,3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301신두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39주, 키움증권에서 3,341주, NH투자증권에서 2,941주, 삼성에서 1,23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2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82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국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